박탄희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주식 시리즈 189탄인데요.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경제 대공황이 오거나 국가부도의 날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대박이 날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 때문에 엄청난 종목들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최하 수익률이요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자,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은요 회사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사 투자 자문업 주식 추천 유료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며칠 전까지만 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추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100만 원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미리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비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세상이 하도 하수상해서 제가 지금은 비공개를 했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날이 오게 될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게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아서 제가 중대 결정을 내리면서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이 종목은 무조건 최하 3천만 원 이상 추천 금액인데요. 지금 100만 원으로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 이 종목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영업이익이요. 뭐 그냥 뭐 10년 이상 이렇게 흑자 지속인 그런 기업인데,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잠재자산은 얼마인가, 8만원입니다. 8만원. 8만원인데 2만원에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니까 빠지니까 이 종목이 2만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네토막이 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2만원에 지금 현재가가 3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50%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대공황이 아직까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4만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하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데, 이게 대공황이 올 거기 때문에 이 4만원을 돌파하는가를 보고 4만원을 돌파하면은 홀딩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4만원대에서 익절하시고 다시 또 주가가 빠지면은 또 분할 매수 하시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2만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최소한 이 종목은요 만원까지는 빠집니다. 1400포인트 였을 때 이 종목이 2만원을 깼는데 대공황이 오면 2만원에서 반토막 안 나겠습니까? 반토막만 나도 만원이에요. 자, 만원인데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뭐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뭐 엄청난 그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런 종목은 절대 이 금액까지 2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야 뭐 5분 응선이다 7분 응선이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그냥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회사의 업력으로 보면 대단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냥 개값입니다. 개값. 아, 요새 개값도 비싸지. 아무튼 뭐라 그럴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아무튼 우리가 흔한 말로 개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종목은요, 만 원으로 만약에 이 IMF가 오고 국가부도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그냥 집을 팔아서 그냥 올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잠재자산이 8만 원짜리가 이제 2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대공황이 지금 당장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이제 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요, 자, 만 원까지 빠진다. 만원 이하로 빠지면 그건 초대박이 터지는 거고, 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얼마까지 홀딩하냐? 내 잠재자산을 이 종목은 아직까지 친 적이 없습니다. 최고 목표가가 지금 최고 창사 이래 최고 고점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래서 만 원에서 6만 원까지만 일단 홀딩을 하되, 6만 원을 돌파를 하면 당연하게 8만 원까지 그냥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600%만 먹어도 이돈 많으신 분들, 뭐 지방에 땅 부자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뭐 서울에 수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한 종목에 올인하셔도 절대 불안한 종목이 아니옵시다. 이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가 아닌 이상 이렇게 2만 원까지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2만 원까지 빠진 거죠. 이런 데다가 올인 터뜨리시는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의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어떻게 찾아가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제가 며칠 전서부터 이제 유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딱한 가지죠. 자, 국민기업 후원 계좌로 제가 지금 전부 다 바꿨습니다. 자, 저는 주식을 추천을 하고 돈을 벌어먹는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제2IMF,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돈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때 돈벌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 기업 이념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멤버십 후원금 안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보시고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최고의 배당금을 지금 지불을 하면서, 이런 꿈의 세상,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노후 생활을 할 때에 이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기업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4월에도 매달, 저희는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합니다. 연6% 배당을 하고요.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배당 공시를 잘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배당이 나가는 날입니다. 5월 달에도 배당이 나가죠. 자, 이걸 보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요, 이한 종목이 추천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자, 1000% 수익이 아니어도요,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회사의 재무구조,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1000%짜리도 어떤 거는 1000만 원 받고, 어느 종목은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심하게는 1억을 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재무구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제가 결정을 보는 건데요. 이 종목은 최하 3000만 원짜리는 됩니다. 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가 접어버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는 하지 말자. 최소한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포스트를 여기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요 때에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S&P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와야 돼요.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날이 오게 되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박이다. 준비 못한 사람들한테는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이겠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대공황이 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취임 3주년 연설했죠.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헛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대공황이 이제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대공황에 대한 신호탄이 첫 번째 터진 거, 이렇게 고점에서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증권방송 TV 아무리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애들 다 얘기 들어봐도 저처럼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찍어드린 사람은 저 혼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